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4장을 보면 그날의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그날에 라고 말하고 있고, 또 6절에도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7절에도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9절 말씀에 그날에는, 또 1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현상들은 종말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그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나오는 이 말씀들은 수소폭탄이 사용이 되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섰을 때에 그 살이 썩고 그 눈에 눈이 구멍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 이거 보통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개발한 그 핵무기 가운데서도 가장 폭발력이 세다는 그런 수소폭탄이 터질 때에 사람이 그냥 선체로 녹아 없어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길게 보면 우리가 종말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좁혀서 보면 이것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몇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첫째는 12절 말씀을 보면 부패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썩어서 시체가 되는 그런 것처럼 죄는 우리들을 부패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몸이 썩어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마음이 점점 더 부패하여지고 생명의 소생이 불가능할 만큼 생명력 없는 삶을 살아가고 죽음으로 가는 그런 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13절 말씀에서 서로에 대한 미움과 다툼이 생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다툼과 분쟁이 어디서 나냐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에서 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로부터 일어난다고 야고보 4장 2절 말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다툼이 있고 화평으로 가지 못하고 평화로 가지 못하고 다툼이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즐겼던 그런 축복들을 상실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고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금, 은, 또 의복, 이것을 심히 많이 이게 모여질 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얻는 그런 전리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리품들을 빼앗아 오게 되고 이전에 누리던 이 같은 물질적인 풍요나 생활의 풍요나 이런 것들이 빼앗겨질 것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들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이 믿음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귀중한 진리인데 그것이 안 믿어지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귀중한 것을 우리들에게서부터 앗아가는 것이 죄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 요소는 이 죄의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그 마지막 15절 말씀인가요? 네. 15절입니다.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도 그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때는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식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게는 전염성이 있다. 그게 나에게 속한 다른 것에도 영향이 미쳐지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그 시작은 인류의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되돌아가는 형편들을 보면 여러 곳에서 기독교에 대한 엔티적인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도 지금 개종을 시키는 것은 형벌에 처할 수 있도록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격을 받고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캬우 비질렌티라고 하는 그런 뭐 소자경단, 뭐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소 싣고 가는 사람들, 이 나라에서 버팔로는 정부의 허가 아래서 도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세워가지고 그 운전사와 또 함께 가던 일꾼들과 모조리 린치를 가해서 죽이는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힌두 청년이 그 무슬림 여성과 결혼을 하였는데 법정에서 개입을 해서 강제 이혼을 시키고 여성은 아마 대학교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모양인데 거기 기숙사 대학교의 구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힌두교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과격 힌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인의 그 정책을 발표하여서 지금 아랍 세계에서 격렬하게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이 기독교에 대한 거부 반응 또 적대 감정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승 작용을 하는 요소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일어나는 그 일들 그 원인을 짚어보면 우리 개인들에게 들어온 그 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언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싹이라는 것이 우리 육신이 소멸되지 않는 한 우리 속에서 계속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세상 때에 보여주시는 그 모습 스가랴 14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가 되고 열방의 하나님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19절까지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계 만방에서 이방 나라들도
14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보화들이 많이 모여질 것이다. 또 16절부터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17절에도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그럼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것, 그 비에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언급이 거기 있습니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바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낼 것이라. 다른 나라들에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였는데 애굽에 대해서는 재앙을 내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재앙이라고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소름이 끼치는 그런 역사가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열 가지 재앙이 내려서 나라가 초토화될 뻔했던 그 같은 재앙을 주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이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만군의 주가 되고 열방의 하나님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을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 아기에게 그 stuffed animal이라 그 뭐지 그 인형 뭐 이런 거를 선물해야 아기 선물이 맞지 무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냐? 그 동방의 현자들은 아기에게 선물을 드린 게 아니라 왕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을까? 그분이 왕이라면 우리가 신하거나 하인이거나가 돼야 되는데 그분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일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주의 주고 열방의 왕이 되시고 열방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을까?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그분은 왕이지만 우리의 목자시다. 왕이지만 폭군이 아니시다.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주의 주이시고 열방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지금 왕으로 섬기는 그 같은 아름다운 삶이 있으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